우리 모두는 기억 속 지금 이 장면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나가던 사람의 첫인상을 확인하고 또는 서로의 표정과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다. 하지만 이러한 장면이 이제 우리에겐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진다. 과연 언택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? 이미 달라졌고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질 세상. 이제 곧 22살이 될 나의 눈으로 비대면 시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. 요즘 나의 일상이다.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마치고 다음 비대면 수업까지 텀이 한 시간 채 남지 않아 카페에 가서 수업을 듣기로 했다. 수업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화면을 공유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. 설명이 끝난 뒤엔 그 자리에서 실습 후 채팅창에 완성이라고 적어주면 된다. 또한 실습 자료는 수업이 끝난 후 이메일로 교수님께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딴짓할 틈이 전혀 없다. 그래도 1학년 새내기 때부터 쭉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었던지라 이제는 오히려 편해진 모습이다. 또다시 찾아온 코로나 2단계로 인해 카공족이었던 나는 꼼짝없이 학교에 남아서 비대면 수업을 듣게 되었다. 학생들로 꽉 차 있어야 할 강의실은 텅텅 비어있다. 학교에서 빨리 빠져나오길 좋아하는 나에겐 꽤나 큰 비극이다. 나와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학교 동기를 만나보았다. 그게 좀 하루에 아마 대면이랑 비대면 섞어서 하면은 저처럼 약간 통학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랑 그 통화 시간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점들 되게 불편해가지고 아예 수업을 아예 비대면으로 다 가거나 아니면 아예 다 대면으로 가거나 그게 조금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. 아무래도 비대면을 하면은 혼자서 이제 거의 강의를 듣는 거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뭐 저희 미디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제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과제를 해야 할 시간을 이제 통학하는 시간에서 소비를 많이 해버리면은 과제할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시간 절약에서 제일 큰 장점을 조금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뭐 실습이나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피드백이 좀 많이 필요한 수업일 때는 아무래도 비대면의 수업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요. 또한 내 인생에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신입생 OT, MT, 그리고 축제 한번 못 해보고 벌써 1학년이 끝나간다는 게 너무 서럽고 마치 사이버대학교에 온 기분이다. 그래도 나름 새내기인데 집에서 밤새 작업만 한다.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다.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고 한편으론 흥미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. 우리는 언제까지 비대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?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너무 상쾌한 거야.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나 보다 하고 자고 있었거든. 근데 내 마스크를 안 끼고 나온 거야. 나 그거 뭔지 알아. 익숙해지지 않아. 우리는 과연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해보고 졸업할 수 있을까? 아마 이 질문의 정답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을 거다.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언택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. 그 미래가 더욱 궁금해진다.